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8월 28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지금 27일 어제죠. 민주당 워크숍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의 반대 지금 언론 개혁했다가 어떻게 할 거냐, 대선 포기할 거냐라는 핑계로 언론 개혁을 방해하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언론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지만, 언론 개혁을 지금 미루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언론개혁 미루자고 하는 사람들 농내 잘 적으십시오. 농내 조응천, 오기영, 이용우, 박용진, 박재호, 장철민, 송기현은 법사위인데도 저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이상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도 언론중재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과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삭제 이런 것들을 하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송영길 대표를 흔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웅래, 조응천, 오기영, 이용우, 박용진, 박재호, 장철민, 송기현,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미루자라는 목소리를 해서 이게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소영까지 지금 뭐 반대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거를 제대로 민주당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불러드린 분들 아마 우리 좀 있으면 전화번호들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욕하지 마시고 지금 언론중재법 이거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 월요일날 이게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민주당 워크숍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이 반대의 목소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언론중재법은 꼭 통과돼야 됩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이거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고 언론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기사를 마구 쏟아내지만 언론의 책임을 지는 일을 봤습니까?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의 특징은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언론이 기사를 막 써내러 가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보도가 필요한 거죠. 정확히 워딩 하나하나를 잘 따져봐야 돼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 그래서 언론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국민들은 진실된 기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실된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언론은 아니면 말구식으로 어떤 그 사회적 기업들이나 기업과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오보를 의도적으로 내는 경우도 너무 심할 정도로 조선일보가 대표적이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그게 바로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